매조미와 김하늘과 잠시 나간 틈을 타 카메라를 켠 김계정. 오늘도 어김없이 심상찮은 일을 벌이려 합니다. 집에 짐 만들기. 우선 베란다에 잠시 숨겨뒀던 강목 묶음을 꺼내오고, 이어서 청소하기 용이하게 작업할 공간에 봉지를 깔아준 뒤 플라스틱 의자로 대충 작업장을 만들어 놓습니다. 강목을 올려 자를 부분까지 길이를 재고 마킹까지 해준 뒤에 지체 없이 바로 잘라줍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두 번째 강목을 자르고 있을 때 김만회와 매조미가 돌아왔습니다. 진짜 뭐해? 웬 톱질을 하고 있어? 아, 소식 못 들었구나. 무슨 소식이야? 뭐야? 목이 목에서요. 광고 소식이죠. 네, 지누스라는 국내 매트리스 브랜드에서 매트리스를 받아왔습니다. 진짜로? 와우! 광고라는 말에 급속도로 밝아지는 김한혜의 표정.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 똥꼬 긁는 거 아닙니다. 이 나무 막대기로 옆에다가 이렇게 축을 세워서 집을 만들자.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러는지는 보면 알겠죠? 뭐 생각이 있어요? 예, 생각이 있습니다. 자, 잠깐 내려와보세요. 내려보세요. 정말 더럽게 한다. 이래저래 미운 6살인가 봅니다. 옅은 끄트머리를 커터칼로 자르려는 중인데 살짝 뜯어주면은 남편 손보단 매트리스 걱정을 하는 사랑스러운 아내. 와, 완전 압축 잘 해놨다. 이 매트리스 압축 기술을 지누스에서 처음 개발했는데 작아진 부피로 인해 유통 과정이 최소화되어 그만큼 매트리스 가격이 저렴해졌습니다. 그 성능은 아마존 베스트셀러가 증명하고요. 심지어 이게 국내 브랜드라서 무료 배송. 자, 들어봤어. 네, 오늘 받아본 제품은 지누스의 클라우드 럭스 하이브리드 매트리스 퀸 사이즈입니다. 어때? 코깅님이 아주 만족하시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가 나무 강목으로 이렇게 텐트를 세워서 숙소를 만들 겁니다. 여기다 굳이? 안 돼, 엄마. 야, 이거 침대 푸시는데 그냥 누워있자. 안 돼. 만들어 저걸 굳이. 안 돼, 안 돼. 야, 근데 좋다. 그치. 야, 진짜 좋은데? 너 방금 처음에 억텐 하려다가. 광고용 억텐 하려던 기만 해도 찐텐으로 바뀔 정도로 놀라운 쿠션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계속 나무 작업 마저 하겠습니다. 설계대로 열심히 강목들을 잘라주고, 자, 이거를 옆에다가 이렇게. 와, 근데 이게 가능할까? 몰라. 유튜브에서 볼 땐 잘 하던데? 유튜브 보고 따라하면 안 되는 이유를 곧 보게 되실 겁니다. 왜? 딸이 아빠보다 낫네요. 오케이. 자, 이제 고정을 뭘로 하냐? 에, 글루건을 샀죠. 그걸로 나무 붙일까? 사실 저도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긴 했지만 일단 한번 시도는 해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실전 전에 일단 테스트는 한번 해보죠. 힘들어요? 나 덮질하는데 너무 힘을 주고 했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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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나름 고정이 잘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실전 투입해보도록 하죠. 됐다, 됐다, 다 익었다. 오, 좋아. 이대로면 뭐 금방 하겠지. 그렇게 나머지 부분들도 모두 접착을 해주고 나니 나름 그럴듯한 뼈대가 그래. 만들어졌네요. 이제 지붕을 올려봅시다. 미술 과제도 이렇게 열심히 해본 적 없지 않아? 미술 과제를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 인간은 숙제라는 걸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오우씨, 야, 그럴듯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공사에 임해주니 완성! 야, 나름 이쁘게 뼈대를 세웠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성이 뭔지도 모르잖아. 들켰네요. 오케이! 여기다가 이게 대용량 랩인데 이걸로 이제 칙칙칙칙 감아줄 겁니다. 그게 될까? 돼요. 왜냐면 이게 몇 미터인 줄 알아? 몇 미터? 500미터, 500미터. 500미터는 충분히 감기겠다. 레츠 고! 와, 많이 감았다. 뼈대가 휘어질 만큼 칭칭 감아댔습니다. 숙소가 생겼으니 숙소 언박싱을 해봐야죠. 자, 매점이 들어가봐. 왜? 어? 문을 안 만들었네. 머리가 멍청하며 몸이 고생한다더니 신나게 랩 감는 것만 생각했지 문 생각을 못했네요. 별 수가 있나요? 그냥 가운데 부분을 자르기로 했습니다. 오, 그럴듯해. 여기까지? 어, 그 정도 일단 그 정도? 끊어질러 가는데? 어. 빨리 봉합해, 봉합해. 완전 글램핑 느낌인데? 그러게. 오! 일단 외근은 상당히 그럴싸하네. 어두절미하고 한번 들어가 누워봅시다. 무릉도원이네요. 와, 진짜 푹신푹신해. 지누스에선 그린티, 얼티마, 클라우드 세 가지 강도의 매트리스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푹신한 매트리스가 좋아서 클라우드 제품을 선택했는데 이거 아주 정답이었네요. 심지어 이 침대는 하이브리드형 침대라 메모리폼 매트리스와 스프링 매트리스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 부드럽지만 탄탄하게 잡아주는 쿠션감이 가히 예술적이었습니다. 얼마나 푹신푹신하면은 머리로도 잘 수 있어. 머리로도 이렇게 머리로도. 이건 아닙니다. 자, 이제 저기 촬영본 확인하러 잠시 한눈판 사이 웬 낭만파 화가가 무단난 입해 텐트에 낙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만든 이 멋있는 집을 이렇게
작품을 그렸습니다. 이미 멋있어진 건 뭐 별 수 있겠습니까? 기왕 꾸미기 시작한 거 매조미가 만든 우리 가족 풍선도 입구에 붙여줬습니다. 와, 너무 귀여워. 우리 가족 완성. 와, 너무 귀여워. 김아내가 조개구이를 먹고 싶다고 해서 차를 타고 달려 수산시장에 들렸습니다. 사장님, 구워 먹을 거거든요? 구워서 드시면 여기 네. 저기 두 분이서 그럼 2kg 하면 2kg 500 드릴게. 2kg 너무 많지 않아? 2kg? 라는 말에 1kg만 만 원에 사왔는데 정확히 4시간 후 이 결정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게 포장해 주시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저 올라가는 거 봐. 뭐야? 제가 살다 킹크랩 탈출쇼를 직관하게 되네요. 사장님, 제 빠져나가. 어림도 없지 바로 고자질. 아이고. 와, 1300 주셨는데 물무게 감안하더라도 많이 주셨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홈캠핑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데. 아이고, 너무 세게 했나 보다. 아. 랩을 너무 칭칭 감아서 장력을 버티지 못한 모양입니다. 1시간 뒤. 저희 완성을 했네요. 오래 걸리긴 했지만 다시 재건축했습니다. 헤어졌던 가족들도 다시 붙여주고. 아까 사온 이제 가리비랑 이거는 제가 사뒀던 이제 꼬치들인데 해동을 다 해서 이렇게 김아내가 맛깔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메조미와 함께 끓인 어묵탕까지 곁들여주면 예술이 따로 없네요. 다 끓인 어묵탕은 잠시 내려두고 그대로 꼬치 들어갑니다. 오늘은 위아이야. 홍차 토닉은 처음이라 타 먹어봤는데 그거 생각보다 물건이네요. 이후 꼬치는 잘못 구워서 다 태워 먹었지만 가리비만큼은 기똥차게 구워냈습니다. 이게 단돈 10,000원. 한잔 하시죠. 일반 구이는 어느 정도 먹어봤으니 이번에는 살짝 조개구이집 스타일로 구워 먹어봤는데 왜 조개구이집에서 이렇게 내주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날을 기점으로 홍가리비만 3번 더 사 먹었습니다. 아,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름진 거 구울 때 이렇게 불이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이렇게 표고 하나만 올리면 해결입니다. 이렇게만 멈춰? 불이 없어? 버섯 괜찮아? 버섯인데. 우리 집 명예 소방관. 버섯도 이제 한 개야. 야, 버섯은 한 개가 없어. 아. 야, 근데 잘 줄어들긴 한다. 단, 남용시엔 검버섯이 되니 주의하세요. 쟤 푹신해가지고 쇼파보다 빨리 잔다. 야, 빨리 일어나야 돼. 매조미가 양치 안 하고 잘 것 같아서 미리 양치를 시키려 했는데 아이, 얼른 양치하고 와. 아니잖아. 오케이, 자, 옛다 콧구멍 예쁜 거 보자. 결국 양치는 자기 전에 하는 걸로 미뤄졌는데 예, 침대가 너무 편했는지 바로 골아떨어져 버린 메조미. 근데 메조미가 이해가 되는 게 또 김한의 화장실 다녀온 1분 사이에 잠시 누웠다가 골아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우리가 엄청 많이 먹었네. 왜 이렇게 개운하냐? 부어라 마셔라 한 것 치곤 이상할 정도로 숙취가 없는 아침이네요. 편하게 자가지고 숙취가 없는 것 같다. 와, 편했지? 그치? 애기가 편하다 그러고 노인이 편하다 그러면은 끝 아니야? 이 뒤로도 이 침대 숙소는 메조미 전용 쉼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매트리스 덕분에 우리 집에 게으른 아주머니가 한 분 생겨났네요. 아무튼 더보기란에 할인 코드로 할인받아 구매 가능하니 진우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